그럼 제가 좀 전에 이제 애기들 재우고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똥말똥 있다가 아 뭔가 하나를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와서 근데 당장 이제 안 찍고 좀뭐 편집한다고 좀 깨작깨작하니까 갑자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꾸벅꾸벅 졸다가 아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 먹은 김에 이거를 좀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막 이거저거 좀 영상을 봤는데 호주에서 납치당하는 사람들, 막 이런, 영화로도 많고, 실제 사례들 막 이런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납치당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되게 좀, 아무튼 좀 섬뜩하고 무섭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되게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11년 전이죠. 제가 호주에 1년 반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 6개월 정도는 이제 타즈마니아라는 섬에서 농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섬이 있어요. 타즈마니아라고. 뭐, 말이 조그맣지? 되게 커요. 호주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제 농장 일이 끝나고, 제가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타즈마니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여행을 다 하고 가요.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국 친구들은 이제 차 운전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여행하고 떠나는데, 제가 그때 친했던 한국 친구들이나 저나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운전도 못했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여행이 그렇게 막 크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여행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차도 없죠. 근데 운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 히치하이킹을 해야겠다.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타즈마니아를 한 바퀴 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겁도 없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히치하이킹 해서 여행 갈 거다. 그 애들이 이제 미쳤다고 하죠. 아마 대단하다 하지만은, 아, 진짜 저 언니 미쳤구나. 근데 그렇다고 막 계획이 막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무대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이탈리아 이제 남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너, 뭐, 히치하이킹해서 여행 간다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 진짜, 저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 친구도 제가 뭐 친한 애도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이제 친한 친구들이 몇몇 있긴 했는데, 그 친구는 거의 뭐 말도 많이 안 해보고, 되게 생뚱맞은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냥, why not? 그냥 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떠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가 저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쯤 여기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히치하이킹이 사실은 좀 위험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때는 뭐 되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수가 없으면은 막,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냐면은, 캐나다도 그렇지만 호주도 한국처럼 막 시스테미가 막 사방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없죠. 시스테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차 블랙박스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섬이었으니까 인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땅덩이도 엄청 넓고 이러니까 진짜 차 태워가지고 어디 데려가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묻어놓으면은 진짜 그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도망가서 그냥 안 잡히면 땡!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국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여자 혼자잖아요. 여자 혼자서 히치하이킹해서 차를 잡아서 탄다는 거는 거의 약간 나를 잡아잡수. 거의 이런 거예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손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푯말도 써놔요.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차들이 이제 멈춰서 태워줘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지 사실 휠체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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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이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 딱한 번만 탈 거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로 여행을 계획했잖아요. 근데 이 차들이 거의 막 1000대에 한번 설까 말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막 한두 시간 만에 잡히지만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차가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차가 안 잡혀가지고 그냥 막 진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물이랑 뭐들막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데서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냥 막 텐트 치고 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혼자 그런 허허벌판에서 막 텐트 치고 동물들이랑 같이 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혼자 안한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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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운이었다. 그 이탈리아 친구는 정말 저한테 기적과 같은 천사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제 뭐 엄청 많이 탔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차를 태워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또라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를 얻어 타고 몇 번을 가다가 몇 번째 차였는지 정확히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트럭이었어요. 픽업 트럭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뭐그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여기서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트럭을 태워주는데 트럭이 좀 낡고 약간 지저분했는데 뒤에 뭔가 짐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탈수 있는 데가 그 조수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도 그렇지만 호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는 운전을 안 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수석에 두 명이 탄다는 게좀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처럼 막 누굴 안고 타거나 이런 게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여기밖에 태워줄 데가 없으니까 둘이 같이 타라는 거예요, 조수석에. 근데 뭐 타즈마니아는 워낙 이제 뭐 인구도 적고 막 경찰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걸릴 염려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낑겨서 탔어요. 그래서 막 가면서 그 아저씨가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막 엄청 수다쟁이에요. 근데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자기가 뭐 짐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 옮길 수가 없는데 가는 길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그거를 같이 옮겨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점부터 저랑 제 친구는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제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왜냐면 둘이 이 아저씨 이상해 무서워 막 이런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좀 약간 아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뭐 그래 뭐 가는 길에 집에 잠깐 들리는 거라고 하니까 뭐 가는 길가에 집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집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집을 가는데 무슨 산속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런 막 이렇게 우거진 산은 아니에요. 거의 동산 같은? 그러니까 그냥 경치로 보면은 무슨 에덴 동산 같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 그러니까 완전 허허벌판에 이렇게 동산이 진짜 그때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너무 이쁜데 나는 너무 무서워.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길을 들어가는데 집도 거의 없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집이 한채 나오고 또 계속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또 집이 한채 나오고 그런 데를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차 안에 갇혔고 거기서 내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갔죠. 이렇게 계속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아저씨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덕 위쯤에 집이 있었는데 아저씨 집이 땡그라니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서 차에서 내렸는데 다행히도 진짜로 옮기기 힘든 뭐 무거운 뭐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모르는 물건이었는데 아무튼 되게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짓말은 아니구나. 우선 조금
조금 안심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남자애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옮겨줬어요. 그걸 차에서 집으로 옮겼는지 집에서 차로 옮겼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같이 옮겨주고 저희는 이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또 막, 아, 집 구경할래? 막 이러면서 집 구경하라고 또 저희를 막 이제 집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이렇게 막, 집 너무 이쁘다. 집 너무 좋다. 막,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깔끔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막 되게 깔끔하진 않은데, 그렇게 또 되게 막 으스스하고 지저분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 집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저씨가 그런 산골에 혼자서 갇혀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나 같아도 그 아저씨 같아질 것 같아. 그나 같아도 약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아무튼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근데 아무튼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도 이제 대충 보고 우리 가야겠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을 옮겨주면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한참 나와서 가다 보니까 어떤 슈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었는지 슈퍼였는지 아무튼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를 내려주더라고요, 잘 가라고. 근데 거기가 완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랑 완전 다른데. 정말 막 생뚱맞은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차를 이제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차 많은 데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를 잡은 것도 정말 운이 좋았고. 근데 저희는 처음에 거기서 내려주는데 좀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우리를 이용했구나. 우리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며 거기가 아닌 딴 데로 완전 그냥 자기는 집으로 가가지고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살았다. 이전 안도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막 우리 무슨 해코지 안 당하고 우리 거기서 죽어서 묻히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그 안도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멈추지 않고 히치하이킹을 계속해서 여행을 했죠. 이미 시작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들은 다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여행하고 사실 여행 진짜 힘들었거든요. 밤에도 진짜 너무 추워서 거의 밤에 잠못 자고. 근데 그 봤던 경치들은 또 너무 이뻤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게 막 좋았던 건지 되게 싫었던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요. 막그 좋고 싫음이 공존하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나중에 여행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진짜 위험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남자랑 섞여서도 히치하이킹은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딴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은 진짜 내가 너무 급해. 차를 막 타야 돼. 여기서 막 벗어나야 돼.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근데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나? 막 산에서 막 미아가 되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했으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치지만 그런 경험은 굳이 안 만들어주셔도 된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런 추억을 만들지는 않아도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저는 그 히치하이킹 하면서 정말 제가 40년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정말 이건 사람인지 천사인지 정말 막 지상의 천사 같은 너무 좋은 사람들을 그때 만났어요. 낯선 사람들한테 차를 태워준다는 거는 사실 태워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제 차 타고 갑자기 총 들이대면서 뭐 어디로 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 차를 태워줬다는 거는 정말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와중에도 몇몇 분은 되게 무뚝뚝하고 조용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마 뭐 저희를 배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노부부가 저희를 태워주셨는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저희를 태우고서는 그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 같은데 관광지? 아무튼 그 볼만한 좀 볼거리 있는데 그런 데를 막 데리고 가셔가지고 여기 뭐좀 흥미로운 데가 있는데 가볼래? 그래서 거기서 내려주시고 두 분은 차에서 기다리시고 저희가 둘이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오면은 또 저희를 태워가지고 또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찾으면 나올 거예요. 뭐 약간 얼룩소 있는 그런 커피,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었거든요. 타즈마니아에.
아시죠? 한 번도 찾아본 적은 없는데, 거기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눈 깼네. 이 시간에 거의 깬 일이 없는데. 화장실 가나? 화장실 가나 보다. 애들이니까 보다. 지금 저희 애들 아파가지고 좀 짠해.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한 분은, 근데 저희가 그 타즈메니아 안에서도 또 작은 섬이 있어요. 마리아 아일랜드라고. 거기는 이제 배 타고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잡는데, 그때 막 비가 또막꽤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옷이 흠뻑 젖었던데 비가 되게 막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와중에 이제 차를 잡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비를 피할 만한 데도 없었어요. 그냥 비를 다 맞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한뭐4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 나이 네. 아무튼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차를 태우시더니 혼자 계셨거든요. 차를 태우시더니 그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나와가지고 저희 짐을 막다 차에다가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셨고, 진짜 그때 좋은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런 추억은 뭐 있으면은 좋지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정말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찍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되게 위험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 때술 취해가지고 어떤 남자 한테 끌려갈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조심 안 하고 살았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한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다시 켰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무서웠는지 안 무서웠는지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좀큰 맥가이버 칼을 항상 주머니에 놓고 다녔어요. 그게 또 은근히 유용해요. 저희는 또 캠핑하고 이러잖아요. 그 친구는 캠핑하기 전에도 항상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 뭐쓸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을 이렇게 열어놓고 주머니에서 그거를 꼭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히치하이킹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어쨌든 저는 진짜로 빠이빠이.